안녕하세요. 이날은 곰돌이프 피와 꿀을 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얼어붙은 인디 영화계의 한 줄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절망이라고 수정할게요. 야 디즈니 긴장했냐? 이 영화는 저작권이 만료된 위니더풀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그냥 실사화가 아닙니다. 19금 코미디 공포 슬래셔 영화예요. 영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곰돌이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크리스토퍼 로빈과 곰돌이프 그리고 떨거지들이 헌드레드 에이커 숲에서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는 먹이 셔틀입니다. 후아 친구들은 괴물들이어서 숲에서 나오지 않는데 크리스토퍼는 빵 셔틀을 자처하며 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크리스토퍼는 의대생이 되기 위하여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야 이거 의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맹모 삼천지규 이론에 따르면 좋은 동네로 이사가야 해요. 빵셔틀이 떠나자 이 괴물 식기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갑니다. 야유어 가던 중에 가장 먼저 약해진 이오르를 일진푸와 떨거지들이 잡아먹습니다. 이오르를 맛있게 먹고서 괴물들은 포옹결의를 합니다. 자신들을 굶긴 크리스토퍼와 인간들을 죽이고 잡아먹자고. 엥? 자기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않고 빵셔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쓰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괴물놈들 지능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크리스토퍼는 추억이 서려있는 헌드레드 에이커 숲에 약혼자와 여행을 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기자기한 추억의 장소는 없고 삭막한 폐가들만 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도망가지만 푸와 피글렛에게 피양새가 잡아먹힙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퍼도 잡히죠. 괴물에게도 의리가 남아있는지 크리스토퍼를 때리기만 하고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이고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만 더 버티면 영화가 끝나죠. 과음위생양으로 화끈한 눈나들 6명이 나옵니다. 참고로 야한 장면은 가슴만 1분 정도 나옵니다. 공포영화로 보면 할 말이 없는 똥포영화인데 코미디영화로 보면 꽤 웰메이드입니다. 진짜요! 클리셰를 부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파격적인 클리셰 파괴는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특이한 신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 히로인이 아무런 개연성 없이 크리스토퍼에게 호감을 느끼는 장면. 둘, 화끈한 여배우들의 전원 사망. 셋, 개같은 나락 엔딩. 크리스토퍼는 도망가고 푸가 여자 주인공의 머리를 계속 찌르던 중에 갑자기 영화가 끝납니다. 분명히 슬래셔 호러 영화인데 피도 별로 안 튀고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 평점을 믿지 않지만 이런 절망적인 점수는 전문가를 믿어야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었지만 영화를 보다가 나간 커플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똥포 영화 매니아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죠. 이거 얼어붙은 인디 영화계의 한 줄기 절망이에요. 끝으로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숲속 친구들과 푸가 살아있습니다. 뭐요? 이거 설마 2편이 나오지는 않겠죠? 함께여서 별로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아무튼간 잘 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재미가 없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